K-POP 한류를 이끌고 있는 아이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항목 바로 개인기죠. 아하! 알죠 알죠. 느낌 아하! 오죠. 맞습니다. 바로 개인기입니다. 끼인데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올리온 오브 아이돌이 되기 위해 우아할 만한 개별 매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바로 장끼 자랑 시간인데요. 장끼를 뽑아서 장끼를 보여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개인기를 선보이는 당사자 표는 무조건 플러스 1점이고요. 만약 옆 팀 멤버가 보여준 그 장기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장이요 하고 도전장을 내밀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도전장을 내민 멤버가 장기를 잘 소화하는 경우 두 팀 모두에게 매력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장기 먼저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규빈 씨. 네. 아수라 말 말다. 바로 공개하시면 네. 됩니다. 짜잔. 유정 유정 동물 묘사. 묘사. 네. 유정 씨 동물 묘사요. 아, 네. 굉장한 장기일 것 같은데. 닭 울음소리를 한번. 닭 울음소리. 감사합니다. 애기 코끼리랑 아빠 코끼리. 아, 두 가지 버전이군요. 애기 먼저. 이게 애기 코끼리. 오, 비슷해. 아, 좋아요. 더 있죠? 기린? 기린, 기린. 원, 투, 원, 투.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시동 걸었습니다. 네. 반대로. 고릴라로 가나요? 타조 뛰는 모습을. 타조 뛰는 모습이요? 여기를 살짝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조 뛰어갈 수 있게. 오, 기대돼. 오, 타조야. 대단한 개인기였어요. 미치겠다. 너무 잘한다. 와, 진짜 잘하셨어. 아니 혹시 우리 우아 멤버분들 중에 이 개인기가 탐난다. 없으셔도 돼요. 유시 씨가 지금 탐난다고. 아 타조. 아 타조 쉽지 않은데. 타조요? 타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조를 네. 가신다고요? 루시가 숙소에서도 자주 그렇게 걸어다닌다. 아, 숙소에서 이렇게 걸어다닌다. 장이요. 멍이요. 아, 좋습니다. 우아 숙소상 타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가세요. 왔어. 할 수 있어. 가세요. 왔어. 할 수 있어. 가세요. 이어서 우아가 장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서 씨가 한번 뽑아볼까? 아, 네, 알겠습니다. 난 믿어요. 민서야. 아, 믿는다. 난 널 믿어. 믿는다. 나 믿는다. 난 믿는다. 와! 소라 씨 일본 짱구 성대모사. 네. 너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진짜 너무 잘해. 아, 소라 씨 장기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시면 바로 동점 갑니다. 네. 자. 화이팅!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오오이 올라시노스케다조. 오오이 올라시노스케다조. 너무 똑같아. 우와. 오오이 올라시노스케다조. 너무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은 건가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여기서 잠깐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일본 짱구의 목소리를 몰라요. 목소리를 아시나요? 아, 네, 당연합니다. 저희 극장판. 극장판인데. 네. 아, 극장판을 봤었어야 되는구나. 네. 소리 오래나! 오이, 올라 신노스케다쥬. 혹시 온리온 오브 멤버 중에 이 장기 탐난다. 아, 아. 그러면 일본에 짱구가 있었다면 네. 한국의 짱구에 맹구? 네, 맹구. 맹구. 맹구가 있습니다. 네. 맹구. 저희가 아, 네. 맹구는 확실히 알거든요. 아, 맹구는 네. 알죠. 맹구 어떻게 모릅니까? 맹구 제가 한번 짧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짧게. 장이요. 멍이요. 우리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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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보겠습니다. 네. 맹구. 짧고 굵으니까 잘 들으셔야 해요. 자, 지금 이 순간 내가 먼저 도전해서 시작을 하겠다. 도전! 개인기, 어? 도전! 개인기, 어? 와! 나인식! 다 생각 좋습니다. 아. 과연 어떤 네. 개인기일지? 네. 제가 에코 창법이라 해가지고. 에코 창법이요? 맹물의 에코 창법. 노래방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제가, 아, 지폐가 없었어요. 동전도 없어가지고. 아, 동전도 없었고. 아, 그때, 돈이 아예 없었다. 네, 아예 없어가지고. 한 푼도. 연습실에서 아, 그 조금이나마 노래방 느낌을 내보자 해서 연습했던 게 있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 네. 아, 어, 박효신님 어, 눈에 꼽아. 아, 박효신님 눈에 꼽아. 네, 알겠습니다. 어느새 색이 길어지지지지 그림자 자를 따달아 서서서서 어느새 색이 길어지지지지 그림자 자를 따달아 서서서 땅거미미 지지더더 둠 소속의 그림 그대와 걷고 고인 내 그구 그대와 걷고 고인 내 그구 아 여기까지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한다! 저 이거 잘한다! 아니 다른 노래로도 돼요? 아 그러면은 아 또 띡띡띡띡띡띡띡 네 어 네 주주와와 그 사사랑을 그 닮아봐 나는 자작구구 돌아보겠죠 이거는 호흡이 딸려서 지선을 눌러버려 진짜 잘한다 아, 네. 오, 이거 너무 잘했어 너무 좋은데요? 아하, 예상했습니다 역시 상당하네요 뭐죠? 아, 준지의 암기왕 앤드 눈싸움 앤드 프리스타일 댄스 엔터테이너예요 정말로 엔터테이너예요 네. 아니 근데 사실상 지금 준지 씨가 앞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눈싸움이 가능한 건가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형 민크 그만 보내 그쵸? 민크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민크를 준지 씨가 이렇게 적어주셨다고 해요 네. 저는 어떤 노래를 틀어도 그 음악에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아 당연하죠 전 타고난 춤꾼입니다 또 민경훈 선배님 굉장히 또 존경했었기 때문에 민경훈 선배님이 부르시는 아무 노래를 한번 퓨전이네요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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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아무 노래나 일단 추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 노래나 춤춰 아무렇지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haking tired Oh my everyday 그리고 한번 더 그리고 한번 더
완벽했어요.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이순재 선배님도 하실 줄 안다고요? 아무 사람이나 전화 주세요. 1588 네. 아무 사람이나 전화 줘.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오! 어땠어요? 완전 알겠어요. 뭘 표현하려고 뭘 하는지 표현하지? 완벽히 알겠죠? 이정재 선배님으로. 아니, 아무, 네. 이정재 선배님도 네. 아무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아니, 그 제목이 약간 다른데 네. 아무 관상가 양반이라고. 아무 관상가 양반! 아빠! 네. 아빠! 아빠! 6, 7, 8! 아무 관상가나 일단 불러! 아무 관상가나 일단 불러!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무 관상가나 일단 불러! 내가 바로 왕이 될 상인가? 아무 사람이나 전화 주세요! 1588은 내 형님! 아무 사람이나 아무렇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 괜찮았죠. 하여튼 민경훈 선배님은 100% 합격이에요. 이거는 완전. 너무 좋았어요. 똑같았어요. 민경훈 선배님 진짜 똑같았습니다. 아니 혹시 우리 우아 멤버들 중에 타조도 가능했는데. 아 그렇죠. 네. 콜라보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가능하신가요? 아 감히 누가 날 판단해. 이렇게 여러분 모두 총 13점의 매력점을 얻으셨습니다. 매력 장점 해제 성공했습니다. 저희 아이돌 리그가 오늘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보니까 저희 2MC가 보증하는 만큼 정말 세계적인 K-POP 아이돌이 되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는 두 팀 같습니다. 대결에 건 상품이 그렇죠. 우리 팀 자랑 30초였죠? 타이틀곡이 흘러나올 거고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바로 시작! Everyone,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저희 팀명 우아는요, 감탄과 탄성을 자아내는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보셨을 때 감탄과 탄성으로 우아 하고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저희 포인트 한 번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둘, 셋! 바라바라 핑! 바라바라 붕! 쾅! 쾅! 쿵! 네, 이 춤 정말 중독성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따라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곡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땡! 오, 깔끔해, 깔끔해. 딱 맞췄어. 우와. 가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 오브고요. 네, 저희는 바로 큐티 섹시 어썸 앤썸 블라썸 뚝섬에서 커피 마시는 거 즐기는 비글미 넘치는 올리언 오브입니다. 자, 같이. 네, 저희가 프로듀스 바이 파트 1이라는 앨범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엔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마, 요마 엔젤. 님, 그리고 보이코드님, 사차발로님께서 저희 프로듀싱을 해주셨고요. 좋은 곡이 아주 많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아~ 아쉽네요. 아. 어 그래도 저는 어,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네. 보이콜드가 네. 어, 네. 프로듀싱을 네. 맡아줬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차차말로 선생님도. 네. 어허 멜로 선생님까지. 네. 아, 네. 아, 최멜로 선생님까지. 네. 어허 좋습니다. 이 팀 아이돌 리그에는 꼭 다시 돌아오실 거죠? 아, 좋습니다. 저희 아이돌 리그는 다음 주에 또 멋진 아이돌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 오늘 아이돌리그에서 처음으로 예능 찍었는데 네.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저희 너무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때끔 예능이었습니다. 완전 재밌었습니다. 어, 저희의 비글미를 다 보여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한번 재미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아직 네. 유빈이 형의 재미없는 개그에도 이렇게 MC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잘 보셔주셔가지고 댓글 한번 너무 잘해요. 정말 네. 공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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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였습니다.